까다롭네. 응? 까칠해? 아, 응?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야. 원래 본인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3부 종사까지 가셔야 돼. 응? 그래요? 그리고 본인 남자들한테 굉장히 까칠해. 맞아요. 그죠? 응. 까칠해서 웬만한 남자 본인 못 다뤄. 응? 쉽게 얘기하면 승질도 안, 나쁘게 얘기하면 승질도 지랄 같아. 네, 응. 1년 운세 보시려고? 응? 지금 궁금한 게 1년 운세 보러 왔다고 그랬다. 올해 연도는 본인이 구설수가 좀 따라요. 구설수가 딸고, 어?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동수가 좀 있어요. 근데, 사람, 본인은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못팔자야. 많이 움직여야 돼.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고, 오지랖도 많이 살펴야 되는 거고. 근데 올해는 사람 조심하세요. 구설수에다 관제가 좀 있어요. 관제가 있으니까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근데 왜 자꾸 사람 조심하라고 자꾸 입에 내가 자꾸 붙거든? 본인은 한번 이렇게 우벼 파면 이게 우벼 파야 돼. 맞아요. 우벼 파서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돼. 그 성격을 좀 고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 저게. 그리고 남자하고도 이렇게 살 때도 좀 웬만한 거꼴못 봐. 이게 우벼 파야 돼. 맞아요. 그래서 남자 부딪혀. 막 싸우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칼부림까지 난 것도 있다고 그래. 응? 지금 혼자야? 아이랑 같이 응? 살고 아니, 사는 있어요. 게. 지금 혼자 사냐고. 맞아요. 응. 내년에 지금 남자 없냐고. 지금 남자 없어요. 응? 지금 남자 없을 수밖에 없어. 본인 조상의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지금 본인의 집 검은 그림자가 남자 하나 붙었거든? 그 사람도 술 먹고 욕말해 죽 목매여서 죽은 사람 있어? 모르겠어요, 응? 저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셔. 그 사람이 있어서 자꾸 본인의 집 본인 잠잘 때 어쩌다 이렇게 가위 안 누르세요? 한 번씩 가위 누를 텐데. 약간? 조금. 본인 좀 촉이 조금 있어. 있어요. 응. 잘 때는 가위는 안 눌리는데, 저보다는 아기가 가위를 눌려서. 본인 자식? 몇 살? 7살이에요. 본인 지금 사는 집 있죠? 언제 이사했어요? 본인 집이야? 아니요. 월세야? 전세요. 전세야? 언제 이사해? 요번 연도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이사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계속 살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은. 그래요? 그 집에서 여기 들어와서 재밌는 걸못 봤어. 편하지가 않아. 잠자도 편하지가 않고, 자꾸 뭐가 자꾸 휙휙, 휙휙. 그 뭐였지? 밤에 약간 제가 뭔가 검은색이 보일 때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착각인가 하고 뭔가 휙 지나가는데 아 저건 동물이겠구나 우리 집에 동물을 키우니까 또 동물이겠구나 하고서는 하는데 아니야. 남자 그림이, 남자 귀신이 휙휙 도댕겨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 보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됐었으면 이사하시라고. 이사하실 때잘 떨입히고 이사를 하셔. 어? 지금 본인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 턱걸이기 해서. 그죠? 그래서 1년 운세 좀볼 겸, 겸사겸사 오신 거야. 이사를 내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하세요. 본인 이사하셔야지만 본인이 살아. 응? 그래야지 자꾸 여기서 있어봐야 본인이 몸이 아파. 지금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어, 본인. 맞아요. 어쨌든 몸이 무겁고, 어쨌든 머리가 아프고, 막 기분 나쁘고, 일어나자마자 짜증도 나. 지금 본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실 때, 그리고 방법을 하고 이사하세요. 그냥 이사를 하시면 그 귀신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실 때 방법을 하고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법이라는 거는 팥 있죠. 이사하실 때 팥을 쫙쫙 뿌리고 가든지 아니면
물 잃어가는 구역구역 있죠. 물 잃어가는 구역구역마다 막걸리를 퍼놓고 이사를 하세요. 사람 못 쫓아오게. 그 귀신 못 쫓아오게. 그래야지 본인이 다른 데 이사하셔도 괜찮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또 쫓아댕겨. 되는 일이 없거든. 본인이 지금도 답답해. 지금도 몸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쨌든 일어나기도 싫고 막 일어나자마자 짜증이 나고 그런 게 그 집에서 그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2년 살았어? 2년? 2년? 이제 2년이요. 이사할 때 됐네 이제? 그 기한이 2년인가요? 네네. 이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 이 본인 집안에 한시라 했나요? 안씨라 했나요? 안씨 집안에 안씨 집안에는 이렇게 바람이 이제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산소 이렇게 이장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산소 이장한 게 그 잘못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자손들이 다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려서 많이 힘들어. 자손들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본인네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본인네는 안씨 집안에는 쉽게 얘기하면 불사줄이 세고 대감줄이 센데 이 조상이 막 흔들어야 되니까 집안 형제들이 되는 일이고 본인도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하고 머리가 모든 게 지금 복합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철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 잘 챙기세요. 아, 네. 예, 몸 잘 챙기셔야 돼. 그리고 본인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 맞아. 응?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니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도 바쁘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만 돈을 들어와. 그리고 본인은 남자가 벌어주는 것 같고 못 먹어. 퉁도 안 차고. 그리고 남자 복이 없어. 본인 살다가 남자들이 바람 타서 나가든지, 응? 기는 영국이야. 본인 싸우고 나가든지. 근데, 그리고 본인 자체도 지금 내 살에 그 팔자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귀신이 또 따라 붙어서 또 싸움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닥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제 마음에도 안 들고 어차피 어떤 남자라도 저는 예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 있잖아요. 예의나 뭐 이런 기준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는 남자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은 강해요. 본인 자체도 남자복도 없지만 본인 사주도 남자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여신보다 남신 더 강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까 본만 그랬잖니. 대감, 칠성. 대감이라는 거는 칠성 줄에 남신이 많다는 뜻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본인은. 오히려 까탈그럽고 이렇게 보면 남자 웬만한 남자 같지도 않아요. 아 저까지 거 아이 빚진 본인은 욕해. 빙진 새끼 꼴값을 따네. 이래.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 없어. 맞아요. 이 다음에 쉽게 얘기면 한 4, 5년 되면 그때는 이제 남자지 의지하면 모를까? 지금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맞아요. 오히려 남자가 있으니까 짜증나고 피곤해. 맞아요. 귀찮아. 본인. 필요가 없어. 맞아요. 뭐 직장이건 본인 직장 된 게요? 아 저는 직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을 하시던 내가 직장을 댕기던 남자들이 할 일을 본인이 다 하고 있어. 웃긴 거 있어. 개인사업 뭐 하셔? 아, 저 핸드메이드요. 핸드메일? 네네네. 머리핀, 귀걸이 뭐 이런 거, 비녀 뭐. 잘하네. 네. 그래도 손재주는 있네. 원래 말띠들이 손재주는 있어. 아, 네네. 손재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재주가 많으니까. 근데 손재주도 있고 본인 돈복도 있어. 근데 단 남자복만 없는 거야. 다른 건 다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돈복이 있는 건 줄 모르겠는데 자꾸 줄줄이 새어나가니까. 새어나가니까 그래. 근데 새어나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까 분만 그랬잖아요. 산소. 산소를 누가 이장을 해서 그 바람이 불어서 그게 다 자꾸 새어나가는 거라고. 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 같은 힘을 빌려야 되는 거고요. 결국 본인 내는 칫성줄이 셉니다. 칫성줄이 세기 때문에 좀 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사업이 커나가요. 커나가고 승승장구하죠. 근데 언니는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야. 남 말을 잘 들은 척 하면서도 안 믿어, 또. 안 들어. 언니만의, 나만의 고집이 굉장히 세. 맞아. 한번 아니는 거는 아니고, 이게 내가 한번 후배 팔 거는 후배 파야지만 본인이 직성이 풀린 사람이야. 맞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우때 할머니, 칠성 할머니의 칠성, 할아버지의 칠성 장군 줄이야. 본인 안씨 집안에는 그 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빌기만 해도 덕을 봐요. 남들 필요 없어. 본인 그냥 빌어도 줘. 할머니, 할아버지 재수를 더, 턱 줘. 돈을 턱턱 벌게끔 해준단 말이야. 결국 돈 나갈 거 있으면 딱 맞고 그냥 돈만 쌓이게끔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 본인이. 왜? 본인이 이 길 이런데 안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봤어. 가보기도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좀 해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덕을 못 봤어. 재미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본인. 에이씨 돈만 날려. 이 식이야. 그죠? 맞아. 그래서 본인이 안정 입에 맞은 떡이 없으니까 에이 나는 이거하고 안 맞나 봐. 이 식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엄마랑 저희 저기 남동생이랑 저희 집안이 거의 하나님. 아멘 찾네. 네. 아멘 막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아멘 믿어갖고 되는 일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조상님이 배고파. 지금 그래 배고파. 서럽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이래.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무당이라서 그 소리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아멘 믿는 사람 믿으라면 나 저를 믿으라 그래요. 왜? 그 사람 당신은 하나님 맞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돼 이래요. 그리고 절이 맞으니까 절이 믿어요. 그러는데 언니는 좀 비르셔야 될 거예요. 왜? 칠성줄이 세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돼 또. 이거는. 본인도 굉장히 나만의 고집이 있고 나만의 세계가 있어 본인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인은 결국 되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내 눈에 이거 골펜이야 깃털이야 딱 손에 잡아야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해야지. 아 이게 진짜 있구나. 했는 믿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말해갖고는 결국 본인은 굉장히 짠돌이에요. 쓸 때는 쓰는데 안 쓸 때는 장도품 갖고는 되게 알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본인은 내가 봤을 땐 그것만 산바람만 재우시면 본인 아마 짭짤하게 돈 많이 벌실 겁니다. 올해는 근데 올해는 여태까지 내가 조상일을 하셨어요. 근데 조상일을 뭐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내가 봤을 때는 흘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올해는 본인이 몸을 좀 챙기셔야 되는 거고 구설을 탑니까? 구설을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진짜 그리고 오지랖 넓히지 마세요. 갱 시비 붙어서 돈 나가고 뭐 말끝에 돈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번창도 하지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세요. 올해는 뭐를 동서남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던 꽉꽉 막힙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하시는 일에 그냥 벌리지 말고 지금 본인이 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벌릴 생각을 하려고 지금 그걸 벌리면 어떨까 하고서 지금 보러 왔거든요. 근데 벌리지 마세요. 내년에 벌리세요. 벌리면. 올해는 확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을 저질리지 말라는 거. 본인 돈만 깨져요.
본인 돈만 깨지고 되는 안 돼요. 그리고 뭐 투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려면 내년에 하세요. 네. 술 누가 좋아해? 제 동생이. 동생분 좀 술 자제 좀 시키세요. 사고칩니다. 좀 꼴통 같아. 꽐라. 꽐라죠? 꽐라 같아. 네. 술 자제 시키세요. 본인 돈 나가. 아, 네. 동생이 사고치면 본인이 메꾸는 것 같아. 아, 네네. 그죠?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 아, 맞아요. 본인이 벌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짜증나. 어? 죽으라고 나는 벌면, 어? 엄마건 동생이 됐든 내 돈 다, 응? 돈만 보면 회를 처먹으려고 그러고, 어? 돈만 보면 차고치면 내 돈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짜증나. 울긴 하고 짜증나. 네. 어쨌든. 그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언니. 응? 가슴이 한 구석에 나는 무슨 팔,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이렇게, 응? 돈만 벌어서 뒷발을 해야 되나 싶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짜증이 나버려. 동생이 저러니까 남자도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확정하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